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나요? 오늘 본문을 지금 한번 다시 보겠어요. 91편 14절부터 15절 14절부터 15절 중심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건지신가.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수렁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또 그가 내 이름 안즉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인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해답은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건져주신데 또 언제 높여주신가. 내 이름은 안즉 내 이름을 이름이 명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명예를 높여주신다. 그 얘기죠. 자, 세 번째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포인트로 삼고 오늘 시편이 어느 때 이 말이 나왔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의 응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절, 2절, 6절 시작. 진여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여 내가 의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분.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하나님이 은밀한 곳 숨은 곳 하나님이 거주한 곳 어디일까? 그 당시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곳 내가 지금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현주소가 영적 현주소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그 전능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면 자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고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 올무 함정 요즘에 정식 이런 말이잖아요.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막 그런 말 나오죠. 이미 다 각본 계획 안에 그게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그 프레임. 그 새 사냥꾼이 그런 모습이에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올무 전염병.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은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가 4절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안타기 그 날개 그 기단에 병아리 모으듯이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리는데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절대 정면 돌파 진실하셔야 됩니다. 돌리면 안 돼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진실이라면 봐줘요. 거짓말이면 그게 방패가 된대.
내 진실함은 그의 나를 막는 방패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이런 캄캄한 밤에는 무서움이 오잖아. 밤, 칠흑과 어두운 밤은 공포가요.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든 화살. 화살 언제 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 사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더라도 6절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친 재앙을 두려워하냐로다. 전염병 옛날에요. 병은 없이 전염병 한번 쓰면 막 다 죽습니다. 재앙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더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7절 시작. 천명이 네 왼편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 대듯이 나 이 재앙에 네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명 만명이 엎어져서 죽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한 가운데서 저들이 넘어진 것을 보게 할 것이다. 9절 시작. 네가 말하기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킨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지키 높은 자를 내가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면 10절 시작 화가 네게 미치는다며 재앙이 장막까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재앙 장막 어떤 경우도 나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붙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에서 나온 얘기죠. 언제에서요? 예수님 40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성령 공태 떼어내리라. 발에 보여주지 않는다. 막. 이단도 성경을 인용을 하고 이게 문제죠. 그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날려드리로다. 사자 독사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건져주셔서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최후에는 장수하고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이신데 자,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지시고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그러면 언제 건져준가? 언제 이름을 알고 높임받는가? 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에 수렁에 빠졌을 때 어려움 당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과 환난 어려운 고통을 줘요. 하나님 그걸 없앨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전부 그런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해 과정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됩니까?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 경험으로. 이 안다는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 야다 전부 경험 체험.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으로
지금도 머리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한 30세지 못 내리고 내 가슴으로 체험하는 신앙은 사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체험하든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과 시련보다 보니까 만나게 된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띄워봐요.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힘이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 너희 입에 대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이거 언제 누가 한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의 말씀인데 얼마나 아름답냐면 왜 한나가 이런 고백을 무자했어요. 하나님의 성태치 못하게 태를 막았어요. 그래서 장각시 분인 낳고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장각시 들여갖고 한 집 산다? 살만 나갔어? 어쩌겠어? 죽고 싶겠죠. 세상에. 근데 하나님 미워서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 여인의 태를 쓰실까? 한나. 그래놓고 한나가 아이 못 베게 만들었어요. 한나야 걱정 마라. 너 기도문 사무엘 세계적인 선지자를 나한테 줄게.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꼭 주신다니까. 이 분이나 같은 그런 장각식으로 봐야 돼. 근데, 야, 그래서 그러구나. 답을 안 줘요. 캄캄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이 엘리시는, 야, 너 얼굴이 빨개갖고 뭐더냐? 포도주를 끓여라. 너 술 취했냐? 막 그래.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오. 나는 심정이 괴롭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께 심정을 통한 기도. 심정을 통하다. 나 심정 통한 기도. 여러분 기도 심정 통한 기도예요. 마음을 짓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 얼마나 한 시간 해봤어? 두 시간 해봤어? 그러고도 뭐 하나님 못 만나고 나서 나는 심정을 통한 기도 통곡을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아들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니라는 이 놀라운 이 말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 고난과 눈물의 아픔 가운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 나를 사랑하면 건지고 나의 이름을 안지어 너를 높이리라. 언제 아냐고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눈물 고짜기 통해서 알게 되더라.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보하게도 하고 하나님께 하시고 높이기도 낮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요? 하나님 이런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세상에 나한테 뭐 그런 일 있겠어? 나는 도저히 그럴 길이 없어라. 그런 사람의 역사겠어요. 믿음의 꿈을 꾸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편 설교도 내가 맞아. 이게 뜨거운 불을 막 통곡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역사예요. 역사에. 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보니까 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답답한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언기도를 받으러 하지 마세요. 거의 틀릴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만나고. 고난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우리를 꼭 껴안고 싶어서 환난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이에요. 부르짖으면 이를 향한 성취하시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났어요. 음성 들었어요. 교제했어요.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 뭐. 이게 존귀한 인생이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도 네가 생각지 못한 열정, 신령한 꿈도 환상도 음성도 줄 것이다. 영이 열린 거예요. 왜? 언제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요. 한나가 부인아 자기가 식구를 보고 고통스러울 때예요. 고난이 위기예요, 위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전심 오 이 힘을 다해서 그러면 만나리다 만나리라 만나세요. 기도는 만나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만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축복은 둘째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 변화된 건 그게 최고 복이에요.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를 만드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어디가 그럴 수밖에 없어 성경에 찾아볼까요? 스가랴 13장 8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나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이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염할 것이라. 그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서 3분의 2가 된다고? 멸망이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서 은처럼 연단한대. 여러분요 지금 세상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 생명길, 천국 가는 길이 많아요. 넓은 길, 그리 가는 자가 많고 지금도 믿음 없이 말씀대로 세상길, 넓은 길, 쉬운 길 넓은 길은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뭐 고지고대로 말씀을 지키고 생각할 거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 넓은 길 쉬워. 자, 여러분요 누가 지울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요? 그냥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생명인 사람은 절대로 세상길 따라가지 않아요. 3분의 1이 3분의 1은 멸망이기 때문에 간섭도 아니에요. 지금 악의 행동을 부르지 마세요. 아, 우리는 매도 때리고 맨날 연단시켰는데 안민 사람은 매도 안 때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배가 부르고 떵떵거리고 살더만 3분의 2는 나도 그냥 포기해버렸어. 3분의 1은 사사건건 가서 배웠고 은처럼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가 불 속에 이 과정을 주신 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면 두 가지가 잘 들어요. 첫째는 하나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오고 하나님은 성품과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축복, 형통, 외적 이걸 좋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 만나면 내면의 거룩함, 주님의 성품, 뭐품? 성품.
인격, 향기. 내가 그래서 변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만나주시게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게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 간 사람은 기도가 하늘을 착 열렸고, 착 기도가 상달되고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천군주도 막 마음의 시온, 천국이 확짝 열려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 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요, 열린문을 두었대,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문. 딱 휴곡의 빌라델피아 교회만 열린문이 있었다. 저는 감탄한 것이, 지난번에 금식에 또, 우리 교회에서 뭐 금식이 잘 된대.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기도가 잘 올라간대.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늘문 열린 교회예요. 아멘이죠? 그 날마다 교회 와야 돼. 어쩌다 한번 와야 돼. 날마다 올 거예요. 여기는 하늘문 열린 교회예요. 아멘이죠? 뭐 그런 것이 다 있다요. 그런 사람은 안 돼. 믿읍시다. 할렐루야. 매 목사님은 그런 것만 좋아하고 막. 그럼 좋아야지 그 뭐.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열리기도지. 아 좋아야 주시기도지. 아멘. 정말로 성경을 정확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림을 둔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그래. 우리 교회 영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로 믿읍시다. 아멘요. 저는 믿어요. 하늘문 열린 교회요. 그래서 우리 교회 꼭 붙잡고 있으면 다 휴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 나가면 또 큰일이에요. 교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늘문 열려야 돼. 아멘. 여기 하늘문 열린 교회 항상 금요일에 빠지 말고 수요일밤 빠지 말고 새벽에 나오면 더 특등신자가 되고 아멘이죠. 그게 최고복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복이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성전의 아버지 집인데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최소 한 번씩은 와야지.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그때 그 신학교 되면서 제일 먼 구역이었고 꼭 아침에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학교 근무할 때 꼭 퇴근할 때 교회 들려. 두 번 들리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항상 교회 중심 사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가깝고 왔다 갔다 또 보고. 그 자가 복인이 믿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아이고 눈물골짜기가 뭐에 좋다고 눈물골짜기만 나오네. 근데 눈물골짜기 지날 때 그거 되었을까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그 셈이 뭐요? 성령의 생수. 이른비가 복을, 이른비가 뭐요? 그것도 성령. 생수가 터지고, 눈물골짜기 통일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그럴까? 감당하지 말고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회개가 되고, 마음이 다 열리게 되고, 하늘문 열리고요, 하늘문. 제가, 네, 신학교 들어가 1, 2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혹독한 훈련. 쫙 월산이라고 법성에 지금 이어수문 밖에 고만한 목사님 그 전도사로 심을 때 거기를 얼마나 멀니 산길로 심이 간 것 같아요. 얼마나 골짜기로 산속으로 혼자 가. 찾아가서 그분 만나서 이 얘기 들으면 위로받고 난 딱 아주 망해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갈 때부터 이제 그리 갔어요, 이제. 밤새. 우리 그때 딸 쓰고 딸셋 낳고, 그때 막
그럴 때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는 근데 한 달 동안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의자에서 누워 자 새벽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의자에 누워 자고 내 방이 없으니까. 근데 눈물걸작이죠 그때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나 나는 가만히 보면 그러면 내가 풍족한 생활했으면 그거 가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환경이 그렇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요 좋을 일이 안 좋을 일이요 지금도 좋을 일이요 그때는 너무 암담해가지고 10일 금식 끝나고 갔는데 아이고 가난한 집에 가서 어떻게 밥 마시는 게 좋은지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한 그 시골 한 15명 한 20명밖에 교인이 없어 할머니들만 그래 아 근데 옛날에는 혼하고 그걸 정부미 썩은 쌀로 바꿔 좋은 쌀 그러면 이제 두 배 세 배가 많잖아요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그 혼하고 바꾸더라고 좀 그러면 이제 그 썩은 쌀 그래도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 그 밥 하나 얻어먹고 있어 그렇게 얼마나 밤새기도 그 새벽에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음성 부르시되 영호야 영호야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요 그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구조가 되더라고 하나님 나 보고 알고 있구나 힘들어도 밤새기도 자, 그 사모님이 눈치가 보였고 그 친구 전사님은 친구인데 눈치가 보였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교회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바게스 딱 숙여갖고 마을 시골 마을 가까이 가고 빨리 물 길러갖고 빵빵이 돼갖고 딱 물 채워준 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 바보 너무 눈치 보이라고 엊그제 같으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상황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은 역전할 수 있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은택의 세임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뭔가 환란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은 소망을 주고요. 고난 유익이고요. 어려움을 다 겪고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 나는 뭐 어려울 거 없어라. 먹고 살만 해요. 그러면요.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북한 때문에 울고 아프리카 영혼 때문에 울고 다시 주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주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것이 뭐의 심리의 가난이 뭐의 좋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는 그것 때문에 육을 죽고 혼이 깨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통과하고 누가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웃으셨던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우셨더라, 우셨더라, 애통했더라, 통곡했더라. 나는 내 모습 보고 울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내 인간적인 속성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아파하고. 그래서 이 아파한다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성령의 빛이 보이면 내가 죄가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 요새 또 감옥에 탁 넣어놓고 때가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궁중 세워주시고 다니엘도 위기 가운데서 그 원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루아침에 그 왕의 꿈을 해석해갖고 환상을 보고 또 올리시고 모르드개는 그 죽을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만을 이기고 또 궁중이 잘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간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삶에 자원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다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건진받기 원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상황은 뭡니까? 아니,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막, 그거에 대해 의분해갖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못 견뎌서 물매 들어가지고 던져, 쭉 목숨 걸고 던져 나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윗은 건졌고,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로서 두각 갈아떠내고 결국 왕으로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골리앗은 다윗을 출세시키라고 만들어준 작품이요. 처음부터 골리앗 너는 다윗한테 물밑을 맞고 죽으라고 하나 만드는 거요. 아멘. 근데 우리 골리앗 앞에 벌벌 들고 넘어지고 죽겠다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해지게 된 것이고.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 고난을 주는데,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글 안 오고 좀, 알지요. 글 안 오는 길이 없대요. 길이. 욥이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탄련하시는 전까지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키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 즉,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즉 건지게 되는데, 나중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런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제가 회개하나이다. 멀리 알았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회개하나이다. 주님 만나고 나서 회개가 터졌어요. 진정 만나서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단련하시는 천군같이 나오리라. 단련. 여러분,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왜 날 힘들게 만들어? 나 고생이 싫어. 불 속에 나와보고 싶어. 그거다고. 주님,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네.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네. 불 속에 넣으시네. 아이고, 나를 그 귀 쓰시려고. 왜 정금을 드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금도 황금은 99.7% 그리고 순금은 99.9% 정금은 100%예요. 100%. 물론 완전 100%는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100%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디에?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예, 나는 불 속 같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을까?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감사하셔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따, 그냥 복받고 잘 되는 얘기만 하지, 맨날 정금 불속은 얘기만 하네. 근데 그것이 정통, 정금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의 쓰신 사람이 연다 훈련의 과정을 잡게 건데, 똑같은 사건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라고 생각하면 견뎌내고 감사해, 하나님을 쓰시려고 훈련시키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요. 넘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 원망불평해. 그러니까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합력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해야 돼. 끝까지.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이름을 안정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주면 날 높여주리라. 심리 행안으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 해답은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전능하신 해답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과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면 건져주고, 아니, 사랑하면 물질에 벗고 형통하니 왜 사랑 안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사랑하나?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명되시고, 능력이 돼서 여러분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